디안젤리코는 예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오늘의 라인업이랑 똑같이 프리미어 미니 DC랑 프리미어 DC를 했었어요. 근데 맞지. 놀라운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4년 똑같아? 동안 만 원도 안 올랐어요. 야, 이게 뭐 대박이다. 아이고. 정말 Gear Times. 네, 오랜만에 디안젤리코입니다. 네, 이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기타고요. 이 가을에 디안젤리코 기타 한 대 구입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가만히 호객을 하고 있어? 가을에 기타 한 대 사시라고.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단풍 색깔 같기도 하고 공원 색깔 같기도 하고 좋네요. 그리고 저 디안젤리코는 저 헤드 끝에 뭐 기능이라고는 없는 저 디자인, 저 이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뭔가 약간 종같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낚싯줄 같은 걸 매가지고 어디다 걸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실로 묶어갖고 깃털을 달아놓거나 아니면 가족 사진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쓸데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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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예쁘긴 예쁜데 도대체 뭐 하라고 만들어놓은 건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튜너 잃어버리지 않게 묶어서 달아. 아, 괜찮네요, 튜너. 끼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빠질까봐. 이게 뭐 그냥 디자인적으로 예쁘긴 예뻐요. 멀리서 봐도 디안젤리코라는 게 딱 티가 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디안젤리코는 예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스쿼드 직전에 했던 모델이 똑같이 오늘의 라인업이랑 똑같이 프리미어 미니 DC랑 프리미어 DC를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4년 동안 만 원도 안 올랐어요. 야, 이게 뭐 대박이다. 정말 가성비 영역에서 아주 큰 점수를 받을 게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니 DC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것도 은총 씨랑 같이 했고요. 선생님이 뉴욕으로 간 파퀴아오. 은총 씨는 성깔이 있다. 저는 와. 말 많은 복고, 말복 이렇게 되었어요. 9.0, 9.5, 8.5. 은총 씨는 굉장히 잘 주셨고요. 그리고 미니가 아닌 기본 모델 프리미어 DC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블루스는 시카고에선 팬더, 뉴욕에선 디안젤리코로 치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아, 좋다. 은총 씨는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저는 중음 복고, 중복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여름이었나 보네요. 네, 여름 8월이었어요. 한참 더울 때. 8.5, 9.5, 9.0 다 평균 9.0이 나왔던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네, 이게 가격이 4년 전 그대로라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네요. 네, 2024 프리미어 시리즈 슈프로볼트 버커 A5의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펙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 덩컨이었죠. 네, 예전에는 덩컨 디자인인데 HB102N101B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슈프로볼트 버커 A5 니켈 커버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덩컨 때문에 성깔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지점이 약간 좀 포인트겠네요. 네, 좋습니다. 프리미어 미니 DC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화 101cm, 무게는 3.32kg, 두께는 34에 아치 탑백이 조금씩 있어서 42 정도 보입니다. 12프레트 뚫레는 77mm고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에 세미 할로우 센터 블럭이 있어요. 네.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바디에 피니쉬는 글로스로 빤딱빤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치셨다. 메이플렉 C쉐입 글로스 피니쉬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109 슈퍼 로토매틱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그라프텍 누본 엑셀러트 43mm 너비고요. 지판 포페로, 지판 공유반지름 355mm, 스케일 635mm, 프레스는 22프레까지 있습니다. 슈프로 볼트 버커 A5 니켈 커버 픽업 2개,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니켈 튜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고요. 이것도 성깔이 있는데? 풍성하게 성깔이 있네요. 좋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키크를 내다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놓친 건 맞는데 그렇게 어떻게 버리듯이 그렇게 어. 버리듯이 놓치세요? 자, 제가 지금 간헐적으로 팔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힘이 힘이 빠르다. 아, 이렇게 빠. 정말. 헤이. 아니 놓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리듯이 놓치세요? 거의 고수레 하는 느낌이었어요. 기타 딱 연주하다 해 고수레. 멋있었습니다. 아, 좋아요. 할 수 있는 정말 밸런스 좋은 기타가 아닌가.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운드 가격이 얼마였죠? 125만원이요. 너무 싸요. 진짜로? 네,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멋진 시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뭐 가격이 변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수 있겠고, 그리고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격에 아주 밸런스 좋은 세미할로라는 밸런스가 아주 좋아도 너무 네, 좋은데? 좋은 옵션을 제공을 해 줬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주 펴 드릴게요. 뉴욕의 오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오후 어떤 느낌인가요? 차분하고요. 네. 연인과 공원을 걷고 싶고요. 아, 좀 낭만적인 낭만적이다. 그 센트럴 파크를 센트럴 생각하신 낙엽을 그 밟으면서 가을 감성. 가을의 연인 영화 그 영화 맞아. 그 포스터 예. 그 느낌도 생각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약간 뉴욕 가을 감성. 좋아요. 네, 은총 씨는요? 저는 사실 감성이랑 전혀 상관없는 한 주평인데 아 굴실해? 12개월 굴실해? 12개월 기타. 이게 뭐냐면은 네. 12개월 할부로 사도 굉장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한달 10만 원이면 사요? 그래서 12개월 기타. 알겠습니다. 1년 12달 12개월 동안 계속 치고. 네. 그리고 지금 먼저 뽑은 거죠. 그렇죠. 내내 쳐도 좋고. 그리고 12개월 할부로 사도 좋은 기타. 12개월 기타. 네, 12개월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그 사운드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좀 이렇게 쌓여 있는 느낌, 좀더 풍성하죠. 그래서 저는 휩싸인 볼트 이렇게 휩싸인 볼트.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 휩싸인 휩싸인 볼트. 볼트야. 네, 볼트 픽업이 꽤나 네, 의미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예전 사운드에 비해서 좀더 이렇게 좀 감싼 느낌이에요. 야, 네, 휩싸인 볼트. 그 휩싸인 볼트. 와중에 또 우사인이랑 엮어갖고 휩싸인 볼트로 만들었는데. 네, 네,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74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6.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5, 평균 75인데요. 이게 저희가 항상 스쿼드에서 말씀드리는 아주 좋은 기타의 표본이 되는 그런 점수입니다. 사운드 평균 25 넘고, 가성비 평균 15, 이것도 평균 15, 15 다 넘고, 꽈락 없고, 그렇죠. 꽈락 하나도 없고, 그리고 최종 평균이 75가 되는 기타. 이건 아주 좋은 기타의 기준. 제일 밸런스가 네, 잘 맞는 기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성비가 15m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80이 넘으면은 이거는 레전드 기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75.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그냥 사운드 뭐 그러니까 나머지 스펙들 다 다 똑같고 그냥 똑같고. 크기만 불렸어요. 미니 DC에서 그냥 DC로 갑니다. 네, DC. 네, 다음 시간에 DC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 이거 좋다. 이것도 좋다. 네, 좋습니다.